안녕하십니까. 저 홍경표 목사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서로 또 화면을 통해서 뵙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.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현장으로 오늘 안내할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유언하시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리라 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부탁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. 지금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오늘 시간 이 동영상을 통해 인도할 것입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평강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开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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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친구가 왜 이렇게 괴롭히니 친구? 아 뭐야 친구 무슨 친구야 내가 거짓말했지. 거짓말도 잘한다 너. 이리 와. 규준아 이리 와봐. 같이 안 가자. 절대로 건드리지 마, 사람.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야. 안 놔줘야 귀신아. 일어나, 올라.
아버지의 구원을 받으라 주님의 이 원에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되어 변화되 주님 주님 만나 참여 주님 정말 예수 이름을 아멘에 의지하여 믿음이 더 없기에 그 힘을 열악해 하라 죽게 권능을 받는 경이 되게 하소서 영원히 죽께서 나오지마 그만 나와 그만 나와 가 그만 나와 내려가 내려가 이제 Yeah.
빨리 이놈의 가만히 있잖아. 我来，무섭지? 당장 가자! 애기를 피자! 왜 들어? 미치러! 시도하나 불켜지노 억울하지 억울하지 야 얼추 그냥 막 이제 절대 안 나지 얼추 떠나 그냥 가 그냥 이런 실체가 있다는 알아두게 되면 그가 정말 두와 싸우게 된다 이거야.